예, 장기표입니다.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하지만, 제가 이 작년부터 국민의 소리라는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국민의 소리 주체입니다. 국민의 소리. 그런데 이 집회가 이제 네 번째 열렸습니다. 지난 2일 날 처음에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준비가 없이 또 준비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인적인 역량 또 경제적인 또 준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뭐 언제 할지 모르겠어서 저희가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.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아주 잘 시작했습니다. 이 코로나 방역 조치로 현장에 많은 분들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. 뭐 엊그저께부터는 2단계 조치이기 때문에 10인 이상의 집회는 못하기 때문에 9명만 그 경찰이 그 체중 천그 이런 거 보통 뭐 폴리스를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 안에는 9명밖에 못 들어가지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칠수 있고 또 성원할 수 있습니다. 그 집회를 하는데 마침 그 유튜브들이 생중계를 하는데 신의 한 수는 본래 구독자도 많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고 또 20만 명, 또 30만 명 이래 되다가 엊그저께 집회의 그 조회수는 무려 67만 명이 됩니다. 오늘까지. 그래서 앞으로 아마 100만 명 이상이 시청을 하게 되다 봅니다. 그것도 저희가 이런 집회를 하면서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하면 그 누가 또 다음에 또 보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한번그 나와서 말한 사람은 상당 기간 동안은 다시 연설하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이 투쟁이 정말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인들, 젊은이들이, 또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. 참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연사들도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근데 여기에 이러한 뭐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무슨 또그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할때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도 보람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. 이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.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이 국민 투쟁도 사실 그 속에서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려면 문화가 개입돼야 됩니다. 노래. 공연, 춤, 뭐 신년도 꽹과리 등등 또 그림 이런 이 문화가 결합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재미도 있는 그런 대회가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그러면서 제가 좀그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작년이 됐네요. 그때 우리가 이제 유튜브 장비를 구입하는데, 야, 이 젊은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한 1,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호소를 해서, 진짜 정말, 첫날 한 600만 원이 그치고, 한 2, 3일 사이에 1,300만 원까지 거쳐서 지금 유튜브 장비를 제대로 구축했는데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
이걸 운영하는 실무자들이 아직 기술이 미약하고 또 기술이 있는 사람을 또 하게 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그래서 그렇게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그래도 이나마라도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지금 그러나 또 좀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이 광화문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차량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이크도 좀 성능이 좀 좋은 것으로 또 장착도 해야 되고 또 그림도 그려야 되고 또 노래한다든지 하면 또 돈도 좀 주고 그래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는 뭐 많은 큰 돈을 낼 분도 별로 있지 않겠지만 저희도 되도록이면 말하자면 십시일반이라 그럴까 좀 한 10,000원 내지 좀 여유가 있는 분은 100,000원까지 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들 요즘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디 남 도울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나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조장하는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 광화문 투쟁이 잘 돼야 됩니다. 저희가 이 광화문 투쟁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경제적으로도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아무쪼록 저 장기표가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광화문에서의 국민투쟁입니다. 이건 합법적인 권리입니다.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기본권입니다. 심지어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좀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. 그냥 막지는 못하게 됐습니다. 또 이 집회의 자유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. 이게 지금 마치 저것들이 뭐 금지하면 되는 것처럼 하는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좀 수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허가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. 우리가 신고하면 됩니다. 신고하면. 그 정도로 이 집회는 합법성을 보장받고 있는 집회입니다. 많은 성원과 또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성원과 참여에 기초해서 나라를 흐르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정말로 국민 모두가 희망과 활력에 넘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치,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.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